안녕하세요. 정경영입니다. 오늘 함께한데 그리고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에 함께하는 사랑과 희망의 하모니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음악회가 특별하지만 오늘의 음악회는 두 가지 점에서 더 특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음악회가 사랑과 희망의 하모니인데요. 정말 이 사랑과 희망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또 멋진 음악으로 만든 그런 두 명의 작곡가 백남 김현준 선생님과 드보르작의 작품으로 오늘의 음악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첫 번째 특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별함은 그분들이 만든 과거의 음악을 현재의 최고의 연주자들 그리고 그 나이에서는 이미 최고지만 앞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최고의 음악가들이 될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한다는 의미에서 또 특별한 음악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음악회의 첫 번째 순서는 서순정 작곡가가 작곡한 축원가라는 작품으로 시작할 텐데요. 이 작품은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작곡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오늘 세계에 초연을 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크기가 다양한 여러 가지 북들과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노래를 하는 판소리 스타일로 노래를 하는 그런 아주 멋진 곡이 되겠는데요. 특히 이 작품은 가사를 우리 김현준 선생님이 직접 쓰신 시 청산에 살리라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더욱 멋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명창 조주던 선생님께서 이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다. 1부의 두 번째 순서는 사실 오늘 음악회의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백남 김현준 선생님의 아름다운 가곡들을 듣는 순서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김현준 선생님은 한양대학교와 한양학원의 설립자이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놀랍게도 2000곡이 넘는 아름다운 가곡을 작곡한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서양에서 흔히 슈베르트를 가곡의 왕이라고 하는데 600곡 정도의 가곡을 작곡을 하는데요. 2000곡이 넘는다니 정말 놀라울 그런 사실이고요. 정말 사랑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그리고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아름다운 멜로디로 승화되는 정말 천부적인 예술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양대학교를 설립하면서 건학 이념으로 사랑의 실천을 꼽을 정도로 사랑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작곡가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의 곡들은 정말 멜로디가 빼어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정서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7곡을 듣게 되는데요. 먼저 들으실 청산에 살리라 같은 곡은 독일의 유명한 성악가였던 헤르만 프라이라는 사람이 이 곡에 하도 감동을 받아서 이걸 자신이 직접 독일어로 번역해서 부르고 다녔을 정도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이고요. 사실 국민 가곡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오늘 들으실 곡 중에 한 곡인 비가라고 하는 곡은 베를린 필하모니이라고 하는 세계 정상의 오케스트라가 자기 나름대로 편곡을 해서 자기들 레파토아로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세계적인 음악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곡이나 버드나무의 율동 같은 그런 음악들은 아름다운 장면들을 생생하게 음악으로 포착해서 그 즐거운 장면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음악이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시인의 죽음 같은 곡은 예술가의 죽음 앞에서 인생의 의미와 예술의 의미를 성찰하는 아주 깊은 그런 음악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끝없는 사념 혹은 그대여 내게로 같은 그런 음악들은 오늘의 주제에 알맞는 사랑의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웃, 타인, 그리고 우리 인류 모두를 향한 어떤 숭고한 사랑을 그린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부에서 들으실 이 7곡의 노래는 김현준 선생님의 뜻, 즉 사랑의 실천을 이어가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최고의 성악가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정록기, 김우경, 캐슬린 김, 이원준, 박정원, 고성현 선생님이 불러주실 텐데요. 마지막 곡은 다 같이 불러주실 겁니다. 이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최고라는 말이 조금 아쉽고요. 세계 정상급 성악가들인데요. 오늘 정말 사랑의 실천이라는 김현준 선생님의 이념이 어떻게 아름다운 멜로디로 승화되었는지 관심 있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드보르작이라는 작곡가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라는 곡을 듣게 되실 텐데요. 드보르작은 보헤미아, 그러니까 지금의 체코의 작곡가고요.
미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미국의 국립음악원에 원장으로 미국에 잠깐 가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과연 드보르작이 미국에 가서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새로 막 생겨난 나라의 어떤 역동성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가 하면 그 나라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의 어떤 애수에 찬 멜로디 그런 것들을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바로 오늘 들으실 교향곡 9번이 완성됩니다. 1악장이 시작되면 뭔가를 탐색하는 것 같은 서주가 흘러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원주민들의 아주 생동감 넘치는 리듬의 멜로디가 흘러나오고요. 2부가 시작되면 노스텔지어가 아주 넘치는 꿈꾸는 듯한 아름다운 멜로디가 잉글리시 호른의 솔로로 흘러나오고 3악장이 되면 분위기가 반전돼서 엣지 있는 리듬과 다이나믹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듯이 우리에게 음악으로 알려줍니다. 4악장이 되면 그 유명한 조스의 주제가 흘러나오고요. 그 후엔 더 유명한 금관악기의 팡파르가 울려나오는데요. 이 팡파르는 승리의 팡파르라기보다는 이제 전투를 하겠다는 전투의 계시의 나팔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어둡고 단조의 그런 팡파르거든요. 소나타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의 서정적인 멜로디가 나오고 여러 주제가 섞여 나오는 발전부가 지나고 나면 재음부에 다시 이 어두운 단조의 팡파르가 흘러나오고 그렇게 음악이 끝나야 하는데 곡의 맨 마지막 순간 코다라고 부르는 순간에 다시 한번 이 팡파레가 흘러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팡파레는 더 이상 어둡고 무거운 팡파레가 아니라 밝고 환한 신세계를 표상하는 그런 팡파레로 변해 있고요. 뭔가 희망을 보는 것 같은 승리의 팡파레로 바뀝니다. 터닝 포인트. 저는 이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를 2년 동안 괴롭혔던 우리의 일상을 괴롭혔던 이런 마스크 생활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생겨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60년이 넘도록 사랑의 실천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던 한양대학교 음악대학과 함께한 데의 미래에 터닝 포인트가 생겨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의 음악회의 어떤 이념처럼 사랑과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삶의 터닝포인트가 이 연주회와 함께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ich mein Leben enden hier. Lasst mich auf grünen Bergen. Schönen alten Welt.
Sure.